하나, 둘. 아, 오랜만에 시장이 좀 빨간불도 켜고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달려야겠죠? 강하게 달리는 의미로 쌩쌩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쌩쌩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달려가면서 오늘 시장도 또 강한 탄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종목 아주 우월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700개가 넘고요. 아, 얼마 만에 코스닥 상승 종목에도 1000개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장에서 우리 시장 또 힘을 낼 수 있는 투자 코어 식스팩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애플카입니다. 야, 애플이랑 이란썰 푼다. 들을 사람 자세히 보시죠. 자, 바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뜨거운 섹터, 바로 애플카입니다. 아, 지난달 애플카 실무진들이 이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서 방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 애플카와 이렇게 미팅이 있었다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련 부품업체 소식들이 아주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카로 먼저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인 이 전장 부품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볼까요? 애플카 공급업체로 인해서 현재 전장 부품 관련주들 대성파인텍이 초반부터 상한가를 달렸습니다. 현우산업, 더구전자 모두 애플과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전장 부품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서 모텔엑스, 인포뱅크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 또 새해 처음으로 유가 왕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80 돌파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또 조용하게 강하게 올라온 유가입니다. WTI가 두 달 만에 $80 선을 돌파했고 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에는요. 3.82%가 올라서 $81.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오미크론 변이에도 수요 회복은 원유 수요 회복은 좀 더 강하고 오미크론이 끝나고 난 후에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2차 전지와도 좀 비롯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7.25%고요. SOIL 2.96%, GS도 1.26%고요. 극동유와 흥구석유처럼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현재 3에서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 맛에 우리가 또 바이오 종목들을 또 사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매운맛 자세히 보시죠. 자, 현재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도 ABL바이오는 1조 원대 사노피와 함께 이중항체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었고요. 자, 현재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메인트랙 발표자가 됐다고 합니다. 바이오의 오늘 흐름 보겠습니다. 아, 이 빨간맛 바이오 오랜만에 보는데요. ABL바이오 상한가 직행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강세입니다. 앱클론 샐러드 디스코텍 아니고요. 오스코텍도 5.2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을 볼까요? 아, 써니는 모다 이노칩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장중 시장에서 소니가 전기차의 이제 사업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소니 관련주들의 또 강세가 있었는데 모다 이노칩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도 20%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다 이노칩 강요는 소니 납품사인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합병 인수하면서 소니 관련주로 현재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다 이노칩의 현재 흐름은 또 어떨지 현재 볼까요? 자, 오늘 20%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700원에 최고가 형성하고 현재는 5,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화솔루션, 태양의 후예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한화솔루션 한대위 올해 실적 터널라운드 신고합니다. 단결. 네, 한화솔루션 태양광 산업 실적 개선이 아주 이번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한화솔루션 이야기를 드렸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Q셀 부문에서 올해 실적 개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 SAMA죠. 태양광 산업 육성 법안 통과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 1,500억 원에 달하는 세전 영업이익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화솔루션의 흐름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7%대 강세고요. 현재 3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좀 비보가 있었습니다. 장애 끝나고 이 광주 서구에서 현대 아이파크의 외벽 붕괴 사고로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광주에 있는 모든 건설 공사를 중단시켰고, 오늘 일각에서는 현재 서초구와 강남에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개발도 이제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의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15%, 14%의 낙폭은 계속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21,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투자코어 6팩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신중호의 투자 리프레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